18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와서 4남매를 모두 키우기까지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기면서 어머님은 참 억척스럽고도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맛을 내는 걸까요? 어머니의 손두부는 오일장 내에서도 제법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도 금세 두부 한 판이 모두 팔렸죠. 그런데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마자 어머니께서 어디론가 급히 가십니다. 아니, 무슨 바로 약국이었습니다. 계시오. 예. 뭐들 있고? 좋은 걸로. 어디 붙일랑고?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그랬는데 또 무릎 하고. 아이고. 한 2만 원씩 주지, 많이 샀기 잘 해줘요. 잘 해드릴? 예. 그때 파스로 해결이 될까요? 자, 이거 2만 원. 야구 한 개 더 줘요. 아, 이거 한 개 더 드리는 기라. 한 개 더 드리는 기라. 허리 만지 사는 사람 없으니. 와, 허리가 안 좋으셔가. 야,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아니, 박수. 박수를 살아야 박수 사는 거 살아야 돼. 펴고 걷질 못하시네. 아이고. 파스 몇 장을 붙이고 나면 통증이 조금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께는 유일한 진통제인 셈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벽부터 일한 탓일까 다른 날보다 어머님의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억지로 자리에 누워보지만 쉽게 잠들기는 어려운 상황. 언젠가부터 마음 편히 푹 자보는 게 어머님의 소원이 됐습니다.